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앞에 화면은 NIV 버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이 문장이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밑에도 볼게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장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Blessed are. Blast are, blast are, blast are. 역시 blast are. 예, 그래서 blast are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문장은 주어가 이게 주어죠. 제가 주어만 한번 다 줄을 꺼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어가 지금 영어에선 여러분 주어가 원래는 문장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for 뒤에 부분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가 맨 문장 앞으로 와야 되는데 문장 끝으로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할때 어떤 걸 정말 강조하고 싶으면 그 강조하려는 그 문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문장 앞으로 내죠. 왜냐하면 문장 앞에 있을 때 강조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Blessed란 이 축복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Blessed라는 이 형용사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문장 앞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 문장은 The poor in spirit are blessed예요. 제가 한번 적어보면요. 원래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blast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poor in spirit are blessed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Bless라는 이 동사는 누구를 축복하답니다. 그래서 비동사 blessed 하면은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blast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얘를 문장 앞으로 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blast are 하고 뒤에 the poor in spirit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 Those who mourn are blessed. 밑에도 볼게요. The meek are blessed. 여기도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re blessed. 마지막, The merciful are bless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blessed are 하고 어떤 명사,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구문을 정말 많이 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뭐 시편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실 때 아, blessed는 이게 사실은 강조하는 말인 거고 뒤에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었구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영어 해석을 하실 때 영어 성경 해석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요. The poor 여기 보면 the poor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the meek가 있죠. 그 다음에 the merciful.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the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한 형용사 뒤에 people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the poor은 뭐냐면 poor people. The meek는 meek people. The merciful, merciful people. 그러면 뭐 the rich 하면 rich peopl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모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 poor 얘는 poor people이기 때문에 복수명사인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are이 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여기서 보면 다 for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의미예요. 왜냐하면 for 뒤에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for은요 뭐 because나 since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for theirs is kingdom of heaven이 문장 앞으로 올 수 없어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문장 끝에 붙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or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이 절은요 반드시 앞에 콤마가 붙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면 콤마 다 보이시죠? 여기 spirit, mon, meek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righteousness에 콤마 붙었고 merciful 뒤에 콤마가 붙었습니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볼게요. 왜냐하면 theirs 이 theirs란 여러분 이 theirs는 소유 대명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뭐냐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바꿀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저것은 내 거야 할 때 that is mine 하잖아요. 그때 이 mine은 my thing 나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theirs는 그들의 것 their 하고 thing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합쳐진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그들의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theirs 그들의 것이 is 뭐이기 때문이죠.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늘에 있는 왕국이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도 볼게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 the poor 같은 경우는 뭐뭐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hose who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동사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많이 했죠. 이런 구문들은. 그래서 얘를 people who로 바꾸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eople who mourn. 그러면 동사 mourn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y 이 they는 앞에 있는 이 those who mourn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will be comforted. Comforted. 우리 comfort라는 동사는요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로해 주다가 comfort란 동사이기 때문에 be comforted는 뭐예요? 위로를 받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ourn 하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다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mourn이라는 동사를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mourn이라는 동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실 때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예요. You are very sad that someone has died. 여러분들이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잃고 났을 때 느끼는 슬픔 있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ou are very sad that someone has died. And show your sorrow in the way you behave.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행동적으로 그의 슬픔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도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애도하다는 많이 보시죠. 뭐 어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mourn이라는 동사인데요. 또 다른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To feel or express grief. 이 grief도 여러분 굉장히 슬픈 상태인데요. 여러분 그 테드 요새 제가 올리고 있는 테드 강연에 보면 이 grieve라는 뭐 grieve 또는 grief라는 이 명사 동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주위인 어떤 그런 가족이나 친구 그죠? 그런 사람들을 잃고 났을 때 느끼는 슬픔. 그래서 슬퍼하다 할 때 grieve라는 동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명사가 grief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grief라든지 아니면 뭐 grieve란 동사, 뭐 sorrow, 그 다음에 이 mourn이라는 이 동사 같은 것들은 보면요, 단순히 내가 뭐 어떤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살짝 슬픈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정말 어떤 되게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슬픔을 느끼는 거 표현하다의 의미가 mourn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동사 lament라는 동사가 있어요. 또는 grieve라는 동사. 네, 이 두 동사는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애도를 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사는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lessed are those who mourn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는 이 mourn이죠. 이런 상태,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they will be comforted.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로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By God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정말 슬픔에 빠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Blessed are the meek. 자, 여기서 보면 이 meek이라는 이 형용사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 형용사 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they will 그들은 받을 것인데요. Inherit the earth.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inherit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 동사도 우리가 같이 챙겨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meet이란 형용사하고 inherit란 동사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meet이라는 형용사는 볼게요. 사전적 의미는 gentle and quiet,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and quiet, 조용한 거래요. 그리고 un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what other people say,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순순히 잘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럴 것 같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meek이라는 형용사는 형용사는 성경에서 보면 온유한 자라고 해서 the meek 하면은 온유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유한의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온유한, 부드러운의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quiet,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이렇게 떠들거나 그렇게 말이 많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렇게 순순히 그것을 들어주고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온순하니 바로 meek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inherit라는 동사 한번 볼게요. 아까 inherit the earth라고 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nherit라는 동사를 보면 to receive, 받는 것인데요. property, 재산을 받아요. or money, 돈을 받습니다. from, 누구로부터? someone, 누군가로부터 받는데요. 제가 가로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통 inherit란 동사는요. 대표적인 뜻은 바로 ancestors 또는 an ancestor, 조상이죠. 조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는다의 의미가 바로 inherit란 동사예요. 또는 parents,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유산 같은 것을 물려받다라는 의미로 많이 풀어 쓰죠. Who has died? 그래서 돌아가신 뭐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받는 것, 그것을 받다의 의미가 바로 inherit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에 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blessed are the meek 했습니다. 이거는 the meek are blessed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온순한 자들은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y, 이 온순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will inherit the earth. inherit the earth. 이때는 earth가 뭐 그 지구라기보다는 그런 뭐 그 땅을 말하겠죠. 그런 땅을 inherit,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여기서도 보면 주어는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re blessed의 문장이죠. those who, people who입니다. hunger, 배고파하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 thirst for, 뭐에 아주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의에 굉장히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are blessed,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y will be filled. 그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들이 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blessed are the merciful. the plus 형용사이기 때문에 merciful people이 되겠죠. 자비로움이 많은,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are blessed,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y will be shown mercy. they 하면은 앞에 나온 the merciful 말하겠죠. 자비로운, 자애로운 사람들은 will be shown mercy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동사 한번 볼게요. be shown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 원래 문장은 이거일 것 같아요.
자, by God가 지금 생략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God will show them mercy. 원래는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show라는 동사는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렇게 지금 보면 목적어가 두 개가 왔어요. Damn mercy.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mercy, 자비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사형식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사형식 문장에서 이 damn이 앞으로 빠지면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자, 볼게요. They will show them mercy에서 them이 앞으로 주어로 왔어요. 그래서 they죠. 여기 빠졌어요. 그리고 동사 그대로 씁니다. will 하다음에 show는 be 동사 플러스 bp 형태로 오죠. 그래서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매끄럽겠네요. They will be shown.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Mercy를.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이렇게 쓰죠. They는 앞에, them은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오죠.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그 다음에 show가 be, shown에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목적어가 있어요. 자, 이 목적어는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God가 남았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by God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by 다음에 이렇게 대상이 올 때, 강조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경우. 왜냐면 그것을 없애도 읽는 사람이 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굳이 쓰지 않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풀었을까요? The merciful are blessed. For, 왜냐하면 God will show them mercy.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다가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자, 우리가 NIV 버전을 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Amplified Bible, MBP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버전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그냥 눈으로 쭉 따라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Blessed, 가로가 되어 있는데요. 복이 있다. 또는요, spiritually prosperous. Prosperous 하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rich and successful의 형용사입니다. 부유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바로 prosperous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잘 된다 이 말이죠. 자, 영적으로 잘 된다 또는 happy, 행복하다 또는 to be admired, 칭찬을 받는다.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복을 받는다입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면은 are the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조금 더 어떻게 여기서 풀었었냐면요. Those devoid of spiritual arrogance. Those입니다. 자, those 다음에 여러분 지금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who are 이 생략이 되었거든요. 비동사 쓰고 devoid of 하면은요. 무엇이 없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those who are devoid of니까 무엇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냐면은 spiritual arrogance, 영적인 arrogance,
바로 교만이죠, 교만. 오만함. 영적인 교만함, 오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the poor in spirit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those who regard themselves as insignificant. those who 뭐한 사람이냐면 regard. regard란 동사도 볼게요. regarded in 이렇게 목적어가 themselves라고 하는 목적어 같죠. 자, 우리가 regard는 간단하게 consider, thin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로 여기다 이 말이죠. 뭐로 간주하다. themselves, 그들 자신을 as, 뭐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뭐로서 간주하는 거냐면 insignificant. significant라는 이 형용사는 여러분 important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근데 거기에 I, any 붙었기 때문에 반대말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에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the poor in spirit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되고 행복하고 칭찬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For 왜냐하면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Both now and forever. 지금도 천국은 그들의 것이고 영원히 그들의 것일 것이다. 즉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영원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볼게요. Blessed. Forgiven, refreshed by God's grace are those mourn over their sins and repent.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우리 주어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ose mourn. 아까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인데 뭐에 대해서 애통하냐 뒤에 가로가 있죠. Mourn over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 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냐면 their sins. 그들의 죄예요. 그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repent입니다. 회개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mourn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네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blessed,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are forgiven, 용서를 받는다. 또는 are refreshed by God's grace, 새 힘을 얻는다. Refresh라는 동사는요, 어떤 사람을 더 힘있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하다, 뭐 생기있게 하다, 이런 의미가 Refresh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are refreshed니까 다시 힘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새로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they will be comforted.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When the burden of the sin is lifted. 다시 말하면요, when the burden of sin, 죄의 이 무게가 is lifted, 지워질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볼게요. Blessed are the gentle.
아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볼게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inwardly peaceful. inwardly 하면은 이 내적으로 해요. 내적으로 평안하다. spiritually secure. 영적으로 보호받는다. 또는 worthy of respect. 그리고 worthy of 하면 뭐뭐 할 가치가 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spect, 존경할, 그 다음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Are the gentle, 온유한 사람들. 다시 풀었었어요. Kind-hearted, 아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또는 sweet-spirited. Sweet도 kind의 의미죠. 아주 이렇게 달콤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영을 가진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또는 the self-controlled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the gentle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편안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아까 영에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복이냐면 다시 영에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are joyful, 기뻐하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은 are nourished by God's goodness. nourish라는 동사를 잠깐 보면요. nourish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다. 그런 의미가 nourish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뒤에 아이가 들어가면 어떤 아이를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nourish 뒤에 꼭 사람이 아니라 뭐 skill 아니면 뭐 talent 뭐 기술이나 재능 abilities 뭐 능력 이런 명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키워나가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nourished by God's goodnes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러한 사람들을 잘 자라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키워나가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바로 nourished가 왔어요. 그래서 nourish의 그 수동태가 왔죠. 그래서 are nourished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를 다르게 풀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those who 어떤 사람이냐면 actively seek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Right. 어떤 의로움이겠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서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They will be completely satisfied. 그들은 만족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채움을 받는 거죠.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completely라는 부사가 들어갔네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움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Blessed are the merciful. 자비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요. The merciful.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are content. Be content죠.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만족함이 있다. 또는 The merciful are sheltered by God's promises. 그러니까 shelter 하면은요. 보통 많이 쓰는 게 명사형으로 많이 쓰이죠. 이 명사로는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지 위험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난처, 뭐 은신처, 뭐 대피소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은 날씨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다 할 때 shelter란 동사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동사에서 나온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are sheltered죠. 보호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지켜준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are content. 자기 삶에 만족한다. For, 왜냐하면 they will receive mercy.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로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그 Amplified Bible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구체적으로 잘 전달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봤던 단어 중에서 뭐 prosperous, 그 다음에 refresh, 그 다음에 nourish, shelter 이라는 이 동사의 이 어휘를 간단하게 영영사전 풀이로 보고 이해하고 마치는 걸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prosperous라는 형용사 아까 있었죠? 자, 이 뜻은 rich and successful의 의미입니다. prosperous. 여러분들이 시편 1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prosperous라는 이 형용사를 보실 거예요. prosperou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봤던 단어가 refresh였죠. 자, refresh라는 이 동사는 이런 의미죠. 만약에 뭐 something refreshes me 하면은 그 의미는 something makes me more energetic. 어떤 것이 나를 좀 더 에너지 많게, 활발하게,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조금 생기 있게 만들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refresh라는 동사는 이 밑에 비슷한 단어 이 두 가지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revitalize라는 이 동사. 무엇을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드는 거죠. 기운을 돌게 해주는 거예요. Revitalize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크림 있잖아요. 화장품 또는 그 마스크팩. 거기 보면은 Revitalizing Cream 뭐 이런 거 있어요. Revitalizing. 그러면 생기를 조금 이렇게 피부의 생기를 돋아주는, 돋구어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Invigorate. Invigorate. 그래서 이음절의 강세예요. 이것도 마치 refresh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efresh, revitalize, invigorate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세 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nourish라는 동사입니다. To provide you with the food that is necessary for life, growth, and good health. Nourish라는 이 동사 기본적인 뜻은 당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음식을 제공해 주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그리고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다가 바로 nourish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공해 주다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or should 뒤에 어떤 명사가 온다면 그 명사를 계속해 기르다, 더좀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키우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shelter입니다. 여기서는 동사 의미죠. shelter의 의미는요, you are protected from bad weather or danger. 이 동사는 이 의미죠. 어떤 안 좋은 날씨, 그러니까 악천후죠. 또는 그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뜻은요, 우리가 아까 있었어요. God shelters me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의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helter은 누구를 이렇게 지켜주다, 보호해주다. 그래서 be sheltered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shelter는 명사로도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 명사를 쓰일 때 밑에 있는 이 명사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shelter이 뭐 피난처 또는 뭐 이렇게 뭐 대피소, 뭐 은신처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명사일 때 refuge. 네, 이거 많이 보셨죠? refuge. 그 다음에 retreat라는 명사도 있어요. 또는 haven. 다 비슷한 의미의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쉬는 곳, 뭐 은신처, 피난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다른 영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바이.